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선 그 하나님 편에 섰던 선지자들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12명의 소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또 도전을 주고 싶은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편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저도 목회를 이제 꽤 오래 했는데, 요즘 와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불편해지고, 또 이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요나였어요, 요나. 근데 지난주에 말씀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하기 싫어했어요. 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던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진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죄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일이 되겠죠. 자, 나훔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 같이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아수르 사람들의 포악함을 이렇게 사자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게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나훔 1장 2절과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 묵상팀과 함께 나누었을 때 한 권사님이 이런 짧은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비록 벌받을 만한 자에게 임한 진노와 심판이라 할지라도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더 익숙하여 진노, 보복, 심판, 벌과 같은 말들을 불편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그 진노, 심판,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법과 질서,
공정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만일 이 법과 질서와 공정함이 없다면 얼마나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겠습니까? 질투와 보복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본성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달 가까이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뭐 강의, 집회 한 20번 정도 그렇게 인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 있는 저희 아들네 들려서 이틀 동안 저희 이제 손녀를 이제 보고 왔어요. 아직 돌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놈이 차를 타고 카시트에만 타도 울고 유모차만 타도 울어요. 이 애가 이렇게 울어서 너희들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얘가 이상해요. 어머님, 아버님만 보면 이렇게 우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안 울어요. 그래요. 저는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아이들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우리 손녀딸이 카시트에서 아주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만 보면 얘가 이상해요. 근데 뭐가 이상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한테 그냥 한없는 사랑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지만 우리 자식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애가 이거 지금 이 망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사랑만 하는데 망가질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더불어서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불편하게 할지 모르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요나. 요나의 이름의 뜻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뭐였죠? 역시 기대한 대로 모르세요. 감사해요. 자,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은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헬라어, 라틴어는 배웠지만 히브리어는 안 배워서 저도 그냥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나훔, 이 느헤미야와 비슷한 이 뜻은 뭐냐면 느헴이라는 말이 위로라는 뜻이고요. 느헤미 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훔도 역시 나의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오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훔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멸절될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 니느웨예요. 참 놀랍죠? 니느웨에게는 무서운 심판인데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기원전 700년부터 650년 요 사이에 요 말씀이 아마 예언자가 활동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기원전 700년부터 650년 사이. 아,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을 했죠? 네. 모르실수록 좋아요. 네, 좋아요. 자,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700년이면 이미 멸망한 지 22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경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650년이라고 하면 남유다가 아직 멸망되기 전이에요. 700년부터 65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멸망을 하지 않았지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요 시기에 두 명의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훔이고 다음 다음 주에 우리들이 배우게 될 하박국 선지자가 요 시기에 등장합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라고 하는 나훔 2장 10절의 말씀은 진짜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중동의 최강대국이 멸망하다니. 이 예언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나훔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멸망을 했고 1845년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니느웨라는 도시가 발견되기 전까지 아주 처참한 폐허로 니느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가 되죠. 저는 오늘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뭐 역사를 좀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정말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잔인한 민족들 중에 영속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잔인한 나라들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에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트럼피즘이라는 말이 생겨질 정도로 자국 우선주의를 향해 갖고 트럼프보다 결코 나쁘지 않은 아무튼 중국의 시진핑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국 우선주의 그런가 하면 더 깡패 같은 푸틴이 있고 그리고 더욱더 조폭 같은 김정은도 있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강대국들을 보면 얼마나 자국 우선주의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다 악하게 구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를 우선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우리 단군 이래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번영한 시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민족에게, 약한 민족들에게 우리들이 자비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강함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민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과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에요. 다 힘든 나라의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실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진노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돼요.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 진노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권능이 크시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권능이 크신 분이 진노하시고 권능이 크신 분이 우리들에게 보복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 무감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뭘 보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진노가 지연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없이 타락할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가고 있는 거죠.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선악과 하나 깨우물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 모두가 타락하고 원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변증신학가도 기독교에서 이보다 더 없애고 싶은 교리는 없다, 내게 권한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 교리를 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면 이 진노가 그분의 선하심의 근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대한 구절만 600개가 넘는데요.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자료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시편 7장 11절에도 다윗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참 묘한 거예요. 다윗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또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리고 한없이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사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마음에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회의주의자,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을 믿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우리들이 심판과 지옥을 얘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해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진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 안에 어떤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주셨는데 아무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셨지만 모두가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의 사랑으로 고백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J.D. 그리어의 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선하심의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아이고, 이게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 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화가 나서 그걸 보고 십계명 그 십계명 판을 깨버리잖아요. 무섭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 일 이후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요 인자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대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의가 실현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미로슬라프 보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포용과 관용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근세기에 들어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은 크로아티아에서 1991년부터 일어났던 그 크로아티아 내전에서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포용과 관용을 이야기하죠. 이런 말을 해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언젠가 정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나에게는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복수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복수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손에 검을 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이 쓰는 예화인데 암 환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암세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에 대하여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들이 성행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이 제이디 그리어의 책에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주방에 와서 우유 한 잔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유는 상했으니 대신 주스를 마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말을 듣지 않고 우유를 들더니 씩 웃고는 벌컥벌컥 마셔버렸습니다. 곧 역한 맛에, 여러분 상한 우유 먹어보셨죠? 그 역한 맛에 우유를 내뱉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지는 일이 정당한 일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동적 차원의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수동적 차원의 진노.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심판들은 사실 하나님의 능동적 심판이 임하지 않으셨는데 수동적 심판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올해 3년 만에 미국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대도시를 많이 다녔어요. 참 놀라운 게 미국의 대도시들이 거의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공용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이제 젠더 이슈, 소위 말해서 사람의 이 젠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28개인가의 기준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mom and daddy라고 못 부르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엄마가 꼭 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아빠가 꼭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mom and daddy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쓰면 신학교에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꼭 붙이든지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심지어 LA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남자 그러면 남자로 믿어줘야 되고 나는 여자 그러면 그렇게 믿어줘야 되고 심지어 이제는 나는 개 그러면 개로 믿어줘야 돼요. 이제 정체 그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성소수자들 우리들이 얼마든지 포용하고 우리들이 사랑하고 우리들이 함께 가야 될 대상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이 명백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무서운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들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술과 연관되지 않은 게 얼마나 있으며 반문화와 연결되지 않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경험되는 수동적 진노가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들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얼마 전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병이 유행을 해서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원숭이 두창이 발병했을 때 영국에서는 공개적으로 이거는 성소수자 게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 못하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성소수자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염의 많은 부분들은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한참 힘들고 어렵게 했던 에이즈, HIV 요즘 2021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감염 누적자의 8,544명이 우리나라의 누적 환자입니다. 저도 지금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99%가 성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에이즈가 왔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인류가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수동적 진노를 바라보며 능동적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은 지연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우리들이 안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포옹하리라.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18장 19절과 21절까지에서 그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벌을 받지 않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것인데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행이 3,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내 악으로 인하여 자녀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 내 악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잘못 살아간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한 이 수동적 진노 이 진노가 능동적 진노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누군가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그렇구나 지금 내가 수동적 진노의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마음이 찔림이 있고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자, 제가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아프다, 암에 걸렸다, 죄 때문인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병과 모든 고통이 우리들의 죄로 인함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알아요. 내 질병과 내 아픔과 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들이 여기에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금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가서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일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회개할 것 같았던 이 목사님이 백혈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전으로 또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저 목사님에게 백혈병이 참 축복일 수도 있었겠다. 그 병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동적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어요. 들통이 났습니다. 사역지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합니다. 아, 내가 들통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불륜으로 발전하지 않고 여기에서 끊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참 힘들었죠. 명예도 다 없어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연민이 아닐까. 오늘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 하나님 제가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데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되갚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부터 되돌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뒤엎어놓으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노를 멀리하시고 긍휼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선지서를 보면서 지금 제가 다섯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그런 느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네, 아마 읽고 들은 사람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야.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말이 그냥 계속 있는 거야, 선지서에. 왜 이렇게 지루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가? 선지서에 나오는 이 진노의 메시지를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너 하나 둘 셋일 때까지 와, 안 오면 너 알아서 해, 매를 들고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그 셋을 못 세잖아요. 내 자식이 빨리 돌아오고 잘못하기를 바라서 그 셋을 못 세는 거예요. 내가 때리고 싶으면 하나 둘 셋 세지,
하나, 둘, 못 셀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경고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기가 싫어.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담배 회사하고 보건부하고 계속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그 사진을 어떤 걸 실을 거냐, 담배 피면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자극적인 사진을 싫냐. 담배 회사는 그거 싫어해요. 보건부에서는 좀 자극적인 거를 좀 싫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 참 이해할 수 없는 회사가 있잖아요. 담배 인삼 공사.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담배로 해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담배 인삼 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해도 신빙성이 없어요. 왜? 전 이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일은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전 그런 생각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내가 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이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방주를 짓는데 얼마가 걸려요? 120년이 걸려요.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배를 짓는데 12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12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보고, 120년을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 속성 앞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수동적 진노,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아 이거 지금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 이거 지금 괜찮은 건가, 그런데 불안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연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